안녕하세요. 맥키니지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내년 6월달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효과로 주가가 오전장에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위로 올라와 있죠. 장중에 15만 4,400원으로 지긋지긋한 15만 원 가격을 일단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상간에 이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좀 발생했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0.6% 강세로 마쳤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1.3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 일단 강세로 끝나면서, 최근 이제 9월 이후에 매파적 동결 이후에 이제 텐트럼 효과로 주가가 뭐 9월달, 10월달에 굉장히 좀안 좋았는데요. 지금 이제 11월달 들어서 연준의 FOMC 이후에 사실상의 금리 동결이다, 이런 어떤 금리 인상들이 이제 마무리 국면이다,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연말 랠리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간에 이제 주말에 나왔던 공매도 금지 관련되는 부분들이 공매도 부분에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는 뭐 2차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이쪽에 이제 수급상에 혈이 좀 풀리는 어떤 흐름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한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원달러 환율 자체는 이제 22원 10전 정도가 빠져서 1300원대로 강하게 좀 내려오면서 원화 강세 흐름들이 오늘 보시게 되면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8천원 넘게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수급에서 강한 모습들을 거래소 코스닥에서 이 5천억대 넘는 어떤 순매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금융 투자라든지 개인들도 이제 시장에서는 매도를 하는 흐름들, 근데 장기 투자자인 연기금 투신 쪽은 코스닥 중심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2200선까지 떨어졌던 부분이 오늘 93.37% 무려 4% 가까이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2461선까지 올라왔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 급등하면서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상한가고, 최근에 양극재 관련되는 부분에서 강한 어떤 이제 하락들 기조가 공매도 금지 효과로 대부분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닥도 46포인트가 올라와서 828선으로 강한 반등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3배, 코스닥 쪽에서는 2배 이상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수물 쪽에서 영향이 있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4%.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강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단연 이제 뭐 일단 에코프로라고 봐야 되겠죠. 에코프로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82만 8천 원대 오전장에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한가에 지금 들어가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양극재, 포스코 피처인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한가 분위기고요. 그래서 2차전지 쪽이었던 강한 반등세가 2차전지 관련되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동안의 어떤 부진들을 싣는 강한 반등, 이 공매도 관련된 어떤 부담감을 주가로 이제 하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도 공매도 이제 비중이 좀 높은 어떤 섹터였는데요. 오늘 뭐 HLB도 좀 강한 흐름이 나왔고, 셀트리온도 이제 이 상황에서 그동안에 이제 좁은 어떤 흐름에서 주가 흐름들을 오늘은 2.8% 일단 상승세 흐름이 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지긋지긋했던 이제 15만 원권의 어떤 흐름들을 일단 오전장에 넘어가서 지금 주가 형성을 해주고 있죠. 장중에 15만 4,400원대까지 올라가서 일단 15만 원대 어떤 안착 흐름들의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어떤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상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쪽에 일단 매수세 유입들이 강하게 일단 나오고요. 외국계에서도 매수세. 자,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공매도 금지 관련되는 부분에서 쇼커버링 관련된 어떤 물량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거래원 이제 순간 거래량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JP모건 쪽에서
매수의 여름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쇼커버링 관련된 어떤 물량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들 좀 살펴봐 드리면, 자사주 셀트리온 쪽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도 지금 24만 2616주 이제 신청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사주. 11월 6일이고요. 지금 아침에 무료 거래량이 지금 51만 주 정도 나왔고, 오늘은 이제 장중 체결 수량이 지금 37,630주인데요. 오늘은 이제 수급 이슈가 프로그램 쪽 외국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흐름들을 일단 보여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6월 달까지니까요. 이제 8개월 동안의 어떤 공매도 관련된 어떤 부담이 많았던 펀더멘탈 대비해서 저평가 영역에 있던 이 제약바이오에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훈풍들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달 중순에 있는 국민연금 관련해서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들도 주가가 이제 밑단에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도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 6월 달에 옵터마렉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갭업 언봉이 나왔던 이 부분들을 이제 조금 이제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긋지긋한 어떤 이제 바닥권의 탈출의 어떤 시그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에 태깅을 하면서 연속적인 어떤 흐름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2년 동안 좀 진행되고 있는 장기 바닥권의 어떤 탈출 시그널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20만 원대 이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본격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이제 갭들이 메꿔지면서 합병 이후에 이제 실적 기대감 내년도에 이제 짐펜트라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된 어떤 주가 흐름으로 나올 수 있는 또 국면으로 들어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급이 계속 일단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 관련되는 부분들이 거래량이 좀 증가되면서 해소되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일단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SK증권의 이제 이동건 연구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펀더멘탈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월말이라든지 분기말에 나오는 공 관련되는 부분으로 실적을 중심으로 셀트리온 목표가들을 제시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포터를 또 오늘 제시하면서요. 산업재담으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수급 이슈로 보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주가 반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종목으로 지금 이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대다수가 바이오텍 그러니까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 이슈가 가장 일단 중요하죠.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로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수급 이슈로 최근에 이제 주가 관련되는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의 어떤 해소가 내년도 6월 달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정상적인 어떤 주가의 어떤 흐름으로 좀 반전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어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특히나 이제 합병 이후에 내년도 순차 합병으로 되는 셀트리온 제약의 움직임도 향후에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흐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 단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수급 이슈에서는 이 국민연금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 국민연금이 이제 매도를 이제 지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변화가 지금 이제 오늘 어떻게 좀 나타날지 현재 지금 투신 쪽에서는 좀 매도 흐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 나머지 이제 보험이라든지 연기금, 사모펀드 지금까지 좀 매도를 주로 했던 부분들의 어떤 수급이 변하는 흐름이 이 공매도 금지 기간에 나타나는지 여부가 향후에 어떤 주가 반등이라든지 지속력이 입장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일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관련해서 가장 타격이 컸던 2차전지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이 긍정적인 어떤 수급 이슈로 변화된다면 12월달 연말 랠리까지 이제 이어지는 흐름들로 주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은 주가 전반적으로 성장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어떤 이제 바닥 탈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좀 유효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그런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